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작년에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가 되었죠.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가 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의 주인공은 이제 거의 출시가 다 되었는데 하반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4세대 로플 체인지되는 카니발이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영업자와 승합차를 대표했던 차량에서 패밀리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승합차 같은 냄새가 조금 남아있죠. 4세대 카니발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달라질 감성 포인트와 실차에 가까운 예상도로 4세대 카니발에 한 발 더 다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달라질 세 가지 감성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던 사진이 바로 한 장이 있었죠.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처음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죠. 와이드한 디자인에 중앙부가 살짝 들어간 커브드 모니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진이 포착되었지만 운전자 공간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이것이 최초의 사진이었습니다. 중앙이 살짝 휘어진 커브드 모니터가 포착되면서 비록 부족한 발실력이지만 좀 장난기가 발동돼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제가 합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법 근사한 느낌이죠. 일체형 디스플레이는 이번이 사실 처음이 적용된 건 아니고요. 수소 차량 넥스와 더 뉴 그랜저에서 먼저 선 적용이 되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시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더 뉴 그랜저의 경우 일체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단순히 두 개로 분리된 모니터를 그냥 디자인적인 느낌으로 하나로 연결해 놓은 낮은 수준의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체형 디스플레이 중간 부분에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카니발은 중간이 접히는 부분에 마치 커브드 모니터처럼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랜저와 카니발을 비교해 본다면 카니발 쪽에 훨씬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광활한 계기판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몰입감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랜저의 경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각각 분리된 기능을 제공했는데 한마디로 서로 뭐 상관이 없다는 말이겠죠. 이 부분도 좀 더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비록 좀 낮은 수준이겠지만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생각이니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성 포인트는 기아차의 고급 대형 세단이 K7을 닮은 디자인입니다. 어떤 부분이 닮았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K7과 첫 번째 닮은 점은 대형 세단인 K7의 공조기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K7의 공조기 디자인입니다. 포착된 사진과 동시에 비교해보며 굳이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이얼 조작 방식과 토글 방식의 스위치를 비롯해서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조기 창은 새롭게 출시될 소렌토의 느낌과도 제법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조기 쪽 컨트롤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어 콘솔로 연결되는 L자형 디자인도 고급 세단인 K7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 기어박스 디자인이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연결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K7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공조기 컨트롤에서 기아 콘솔로 연결되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고급 수입 세단과 비슷하다고 제가 칭찬을 했었죠. 승합차 느낌에 가까웠던 카니발의 변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감성 포인트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 실내 조명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앰비언트는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영롱한 느낌으로 감성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 국산차 브랜드에서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앰비언트를 확대하는 추세죠. 최근에 출시된 기아차의 K5의 경우는 앰비언트를 뭐 빨대 안에 마치 스프링을 감아놓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의 앰비언트가 제공이 됩니다. 처음 봤을 때 좀 독특한 느낌인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도 역시 조금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인 모아비에서도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앰비언트가 제공이 되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이퀄라이즈의 음역대 그래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만 신경을 더 썼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낮에는 거의 안 보였고요. 밤에 보더라도 조금 아쉬웠는데 한 2% 부족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보다 낮은 등급인 중형 SUV 4세대 소렌토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디자인의 앰비언트가 제공됩니다. K5나 모아비처럼 좀 실험적이지 않고 어쩌면 공통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디자인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또한 앰비언트는 주석뿐만 아니라 도어 캐치 앞쪽에도 제공이 되고요. 야간에 본다면 도어 캐치, 계기판, 주석이 마치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근사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니발에서는 어떤 앰비언트가 제공될까요? 현재까지 앰비언트가 작동되는 위장막 차량은 아쉽게도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어 캐치를 포함한 소렌토와 디자인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소렌토에서 선보인 방식의 앰비언트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패밀리가 함께 이용하는 차량인데 롤스로이스에서 제공되는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닝까지는 뭐 아니더라도요. 다양한 색상의 앰비언트가 제공된다면 정말 너무 멋지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감성 포인트를 예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그랜저보다 한층 개선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K5를 닮은 공조기 컨트롤과 컨트롤러 아래로 이어지는 기아 콘솔 디자인이 감성적으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렌토를 닮은 앰비언트죠.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앰비언트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아직까지 예상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서 국내 도로에서 카니발 위장막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모난 형태의 반복적이고 반짝이는 패턴의 헤드램프와 그릴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디자인이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이죠. 유니크한 디자인의 주간 주행용도 4세대 카니발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SUV처럼 커다란 스키드 플레이트가 중앙부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도 맛집이죠. 아차 채널은 빠르고 정확한 그리고 높은 예상도를 제공합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의 K5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소렌토 예상도의 경우도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전면부의 디자인 특징인 그릴과 헤드램프 하나로 길게 이어졌죠. 주간 주행 등과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예상도에서 적절하게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의 경우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하고요. A필러에서 제공되는 작은 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카니발을 여러 번 시승하면서 A필러 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4세대 카니발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층 개선이 되었습니다. 조금 독특한 디자인의 주간주행 등은 K7에서 선보인 Z차 영상과 기역제 영상의 소렌토의 주간주행 등이 마치 혼합될 것 같은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 쪽이 Z자 형상이고요. 그릴 쪽이 기역자 형상의 주간 주행등입니다. 비슷한 느낌이죠. 좋은 예상도를 빠르게 제공해 주시는 아차 채널도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는 깜짝 놀랄 두 가지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초기 위장막 차량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장막도 노출 수위가 점점 낮아지죠. 주간에 찍힌 위장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테일램프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색상의 테일램프가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기아차에서 최근에 선보인 셀토스, 모아비, K5, K7 등의 최신 차량에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 디자인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정보는 소렌토와 동일한 방식의 히든 와이퍼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위장막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리어 와이퍼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4세대 카니발에 히든 와이퍼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넥소는 친환경 차량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도요. 히든 도어나 히든 컵홀더, 일체형 디스플레이 등 넥소에서 처음 선보인 기술이 사실 최근 최신 차량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차 그룹의 미래 기술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넥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넥소에서 처음 선보인 히든와이퍼가 새롭게 출시돼 소렌토에 먼저 선적용되었는데 4세대 카니발에도 제공이 됩니다. 승합차와 같았던 카니발의 변신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가 야간에 포착돼 위장막 차량에서 한 줄로 길게 점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커다란 체구를 자랑하는 카니발의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아차 채널의 예상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바로 이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차량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커피 색상처럼 따뜻하고 유니크한 느낌의 브라운 색상도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블루 계열의 색상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젊은 패밀리 세대가 캠핑도 겸하면서 사용한다면 정말 좋은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 중앙에 박스와 같은 네모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 디자인과 깔맞춤한 디자인이죠. 4세대 카니발의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어느덧 6부까지 영상으로 카니발의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신차 리뷰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요. 이 차량은 딱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차량들이 가끔 있는데 승합차와 같은 느낌의 카니발이 4세대부터는 정말 패밀리를 위한 최고의 차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못구름도 부모님을 모시고 캠핑이나 여행을 할 때가 있는데 카니발처럼 큰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지금까지 크기만한 차체가 부담스러웠다면 4세대 카니발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실제 구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 실내 공간, 운전자 공간까지 제법 많은 정보가 오픈된 것 같지만 카니발은 하이리무진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보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카니발의 소식을 빠르게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연못구름의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